지난 11일 사랑의 교회 국제회의실에서 기독교 통일학회 10주년과 사랑광주리 1주년 기념 학술대회가 진행됐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가 말씀을 전했고 사랑광주리 이사 김창록 장로가 대표로 기도했습니다. 이어서 기독교 통일학회 회장 오일환 장로가 대회사를 발표하고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주빌리 통일구국기도회 상임이사 이상숙 권사, 부산중앙교회 최현범 목사에게 발전 공로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이후 통일을 위한 전략적 관점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이라는 특강과 주제 발제로 학술대회가 계속됐습니다. 이번 공동 학술대회를 통해 사랑광주리 사역이 더욱 풍성해지고 앞으로 북한 주민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복음 전파의 틈새를 넓히는 귀중한 도구가 되며 한국교회가 복음적 평화통일과 북한교회를 다시 세우는 데 쓰임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